둘, 셋. Hi, everyone. 안녕하세요. 저는 니카라과입니다. 반갑습니다. Okay, so welcome back to some Korean conversation practice. Today, I think we're going to go slightly deeper into my life stories. Probably some, you know, memories I had back then in Korea, in 2019. 자, 여러분. 제가 저번에, 아니다.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, 또 영상을 찍었잖아요. 그리고 제 인스타에서도, 막 올렸었고,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또 나왔었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, 제가 처음에는 이 한국어 대화 영상을,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거든요. 막, 뭐, 어떻게 나왔을까, 뭐, 나오면 괜찮을까, 이런 거 고민이었어요. 막, 어떻게 나올지, 막, 잘 나올지, 뭐, 확실하게 안 하는데, 근데 뭐, 제가 생각을 하다가, 그냥 재밌게로 하는 거라서, 별거 많이 생각을 하지 마라. 그냥 해라. 라고 하고, 바로 찍었었어요. 자, 하여튼요, without further ado,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,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start! 자, 이번 영상을, 한국의 추억에 대해 좀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. 자, 제가 작년 7월에, July, 저와 제 태뼈님이랑 한국에 갔었어요.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일했었거든요. 한 6개월 동안인가? 6개월 동안 제가 한국에서 살았었고, 뭐, 그때는 제가 한국 친구들이랑도 많았었고, 한국 사람들, 또 새로운 한국 친구들도 몇 명이 생겼어요. 그때는 사람들은, 특히 제 친구들은 정말로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. 막, 뭐, 니가 거기서 왜 있지? 한국에 왜 있지? 벌써 3달 동안 한국에 있다고? 뭐, 막, 니가 그 한국 학교에 다니는 건가? 학생인가? 아니면 연습생인가?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. 뭐랄까, 회사원? 뭐 거기서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은 또 있고요. 예를 들어서, 뭐, 사장님, 뭐, 대표님, 이사님, 시장님, 비서님, 보컬 선생님도 있고, 댄서 선생님도 있고요. 이렇게 되게 많아요. 이 회사는 사실, 연습생을 키우는 회사고요. 물론 연습생들도 있고, 뭐, 기숙사? 숙소? 뭐, dorms? 그런 것도 있고요. 강남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였어요. 근데 아쉽게도 제가 싱가포르에 다시 돌아가야 돼서 끝까지 있어서 못했어요. 또 뭐가 있지? 뭐가 있을까? 아, 맞다. 일하는 것들을 말고요. 제가 다른 것도 있어요. 뭐, 예를 들어서 에이티즈의 콘서트와 밴자인에 한번 가봤어요. 이게 제첫 콘서트고 첫 밴자인이었어요.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어요. K-POP 팬분들, 제 마음 알죠?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아마 알것 같죠? 상상을 또 못했어요. 그때 막 이게 실화냐? 이거 진짜인가? 이거 꿈인가? 엄청 떨렸었고 긴장을 많이 드는데, 근데 그때는 너무 완벽해서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에이티즈 분들도 뭐 되게 뭐랄까 탤런트 너무 완벽해요. 완벽했었고 잘생기고 뭐 댄스도 잘 추고 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. 그래서 제가 뭐 에이티즈 좋아해요. 할 말이 없어요. 자, 다음엔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지? 맞다, 머스킹. 제가 머스킹 한번 해봤어요, 친구들이랑 같이. 근데 이 친구들은 다 싱가포르 사람이고요.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, 뭐 춤도 되게 잘 추고 되게 멋있었어요. 그때는 겨울이라서 너무 추웠어요. 막 갑자기 춤을 할 때는 막 춤을 하면서 손을 몸 아니 몸이랑 얼굴이랑 다손 손을까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얼어졌어요. Became like a cold, become like a frozen, you know, like you froze. 갑자기 추워졌어요. 그래서 막, 근데 그때는 너무, 너무 신기했어요. 왜냐면 처음이라서. 아, 한국의 추억. 한국에 다시 가고 싶은데,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뭐, 어쩔 수 없어요. 자, 한국어 대화 연습. 여기까지요. It has been a long message, and I think it's fun having to have practice, Korean conversation practice like this. And I hope to see you guys next time if I have anything. And do, you know, drop by any comments if you have any requests. I guess, I don't know. And then maybe I can try to do another video. This video will keep on going as much as I would like to. And, you know, it's for my own good as well, to actually improve on my Korean. 혹시나 한국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은 틀린 거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. 아니면 댓글로 아니면 팀으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. 자, 다음에 또 뵐게요. Bye! See you next time!